전화를 옷에 쓱쓱 닦아서 최순실 씨한테 건넨 장면으로 유명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어제 탄핵 심판 네 번째 본재판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청와대에 최순실 씨가 몇 번이나 왔는지 검문은 받고 들어왔는지 물었더니 국가기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. 박하정 기자입니다.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.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자주 왔는지, 어떻게 출입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밀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. 재판관들까지 나서서 그 부분은 기밀이 아니어서 증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다만 이 행정관은 의상실에 대통령이 준 돈봉투를 건넨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의 대통령 옷값 대납, 뇌물 의혹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지난 검찰 조사 때 옷값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진술과 배치됐습니다. 오후에는 탄핵 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과 관련해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와 조한규 전 사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. 조 기자는 지난해 사정당국 관계자에게서 자신을 보고 있다, 즉 사찰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, 조 전 사장은 자신이 해임된 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